정부가 대외 여건 악화로 두 달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7월호에서 대외 여건 악화가 지속되며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향후 수출 회복 제약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지난달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경기 둔화 우려를 표한 데 이어 이번 달에도 비슷한 진단을 내린 겁니다. 기자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6% 상승해 외환위기 후 24년 만에 가장 높아진 데다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증가세도 둔화하고 있는 점을 우려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. 실제 6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5.2% 증가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.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점에서 경기 하방 위험이 더 확대됐다고 분석했습니다.